모두들 터라입니다. 이달의 출판 만화 시간입니다. 만화 문화 연구소에서 매달 출판 만화를 뽑는데 올해를 이번 달에 네. 이제 네 권을 뽑았습니다. 또 왜 이번에 네 권이에요? 왜 또 많아요? 이게 표를 봤잖아요. 많으면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? 이건 후보작이니까 이달의 네. 출판 만화 뽑아서 올해 출판 만화 한 권 뽑을 거니까. 아, 지금 또 월장원이고 네. 연장원이 있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월장원에 이제 선정된 작품들인데 그렇습니다. 네, 일본 만화도 당연히 들어가고요. 그럼요. 뭐 전 세계 만화들을 한국에 출판된 만화면 다 봅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번 달에 자꾸 올해라 그러네요. 이번 달에 선정된 작품은 그랑비드, 네.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, 아이들은 알아주지 않는다, 상학원 같이 네. 나왔어요. 네, 네, 네. 그리고 천막의 자두가르 이렇게 네 권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일단 그랑비드는 프랑스 작가 레아 미라비에크라는 분의 작품이에요. 레아 미라비에크. 네. 이분은 2022 앙골렘 국제만화축제 프랑스 TV 퍼블릭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네네네. 이게 일단 존재감 테스트, 그러니까 존재감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관심? 나한테 주는 관심 자체가 네네네. 나한테 되게 그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. 그런 세계예요.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되게 만화적인 그 연출이랑 이런 것들을 되게 끝내주게 뽑아낸 작품이에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이 작가님은 2년 동안 앙골렘에서 제공하는 레지던시 사업에 당선이 돼서 앙골렘 머물면서 작업하셨겠네요. 네, 거기서 머물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밤에는 만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작품 만드셨대요. 거기 참 좋은데. 네, 그래서 정말 다른 고민 안 하고 만화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레지던시 사업이 한국에도 필요하겠다라는 그쵸?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네네네. 네,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. 네. 이 작품은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하신 산호 작가님. 네, 산호 작가님의 신작이고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이걸 들었을 때가 2019년이었나? 그때 마녀 나오는 신작 할 거예요라고 하셨거든요. 아, 그게 지금 이번에 나온 거예요? 네, 그리고 지금 나온 겁니다. 야, 오래 걸렸어요. 네. 네, 그래서 이 환경 오염이랑 기후 변화를 맞은 세상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마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. 아름답지만 슬프고 서늘하지만 다정한 이야기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이달의 출판 만화에 선정됐습니다. 야, 네 가지 수식어가 모두 멋지네요. 아름답지만 슬프고 서늘하지만 다정하다. 네. 저도 마녀라는 개념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마녀가 등장하는 얘기들은 다 좋아하거든요. 그 작품 아시죠? 사루 그리신 분 누구지? 사루? 아, 그 해수의 아이. 해수의 아이? 아, 작가 여기 이제 찾아주시겠죠? 아, 근데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되지. 리트 포레스트잖아요. 작품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성함이 기억이 안 나. 이게 그거잖아요. 그 무슨 붕괴. TOT 게슈타트 붕괴. 아, 그 여러분들 빨리 써줘요. 빨리 써줘. 해수아이 작가님 누구? 그래, 이가라시 다이스케. 아, 그래. 아, 나 정말. 아, 이가라시 다이스케 작가님 작품 중에 마녀라는 두 번째로 책이 있거든요. 그거 정말 좋아하거든요. 마녀가 나오면 일단 좀 보는데. 아, 이것도 보고 싶네요. 네.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. 산호 작가님이야 뭐 워낙 잘하시니까. 네네. 네. 그리고 다지마레토 작가의 아이는 알아주지 않는다. 네. 이 작품은 2021년에 일본에서 실사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통통 튀는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고요. 되게 보시면서 그냥 재밌어요. 흡족하게 웃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. 기분 좋아지는 만화들이 있죠. 네. 빠져들기만 하신다면 정말 즐겁게 보실 수 있는 네, 작품이고요.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고단샤 계열의 출판사에서 연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단샤가 이런 거 잘 안 풀어주거든요. 네. 해외. 근데 그렇죠. 나왔어요. 고단샤 진짜 안 풀어주는데. 네. 그래서 되게 이 출판사 되게 노력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게요. 네. 그리고 천막의 자두가르 이 작품은 네. 토마토스프라는 필명을 쓰시는 작가님이에요. 그렇습니다. 댐피어의 맛있는 모험을 일본에서 최근에 완결하셨는데 이 토마토스프 작가의 신작이고 지금 연재작입니다. 네네네. 13세기 이란에서 노예소녀 시타라라는 친구가 네. 지가 유일한 힘으로 삼아 자신의 힘으로 삼아서 성장하는 인생담을 그렸어요. 아는 게 힘이다라는 느낌의 성장이에요. 네. 되게 재밌다. 그리고 이 작가님이 댐피어의 맛있는 모험 때도 그렇고 이 천막의 자두가도 그렇고 정말 그 소위 말해서 빡센 역사 만화를 그리십니다. 네네. 네. 그래서 이 작품 하고 이거 재밌게 보셨다면 댐피어의 맛있는 모험을 보셔도 표지에 속으시면 안 돼요. 네네. 이 작품은 덜 그런데. 댐피어의 맛있는 모험은 표지가 되게 한국판 표지가 되게 유아동용으로 나온 것처럼 포장되어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진짜 진짜 하드합니다. 네네. 네,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네 편 모두 되게 흥미진진하고 생동감 넘치는 읽기 경험. 네. 이 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. 그렇죠. 그걸 줄 수 있는 작품이고요. 만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네 작품이어서 선정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정을 할 거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한 권을 뽑아서 이게 올해의 출판 만화야라고 선정을 할 거예요.
이걸 선정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한국에도 꾸준히 좋은 작품 하시는 분들이 계속 출판으로 나오고 있다. 네, 이게 계속 눈에 띈다. 네. 네.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가셔서 특히 알라딘에서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알라딘에서 여러분들. 네. 자, 그 한국이 자랑하는 기관이죠. 만화문화연구소. 거기에 신임 소장으로 영전하신 이재민 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입니다. 이달의 출판 만화. 네. 매달 이렇게 뽑고 있고 또 이 올해 출판 만화는 이 중에서 또 뽑게 됐다는 거잖아요. 네. 후보자로 쭉 놓고. 그러니까요. 웹툰은 우리의 본진이고 너무 즐겁죠. 하지만 가끔가다가 만화책 그립다. 만화책 뭐 살까? 어떤 걸 살지 모르겠다 싶을 때 저도 항상 그래서 너무 많잖아요. 제가 만화책이. 그럼 이 중에서 올해 어떤 시리즈가 신간이 나왔나. 이게 이거 따라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. 그런 맨날 사던 책 외에 또 새로운 책을 산 지가 좀 오래됐어요. 그럴 때 이 만화문화연구소가 뽑고 있는 이달의 출판 만화가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도움되는 어떤 자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연구원분들하고 같이 해서 되게 열심히 뽑고 있고요.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면서 뽑고 계시고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다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제 잘못하면 저 이제 혼날 수도 있지 않을까? 일 좀 그만시키라고.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.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. 본인이 약간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. 말을 만들어 하시고요. 그죠? 찾아오죠, 제가. 네, 일을 찾아오고.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. 라고 하는 스타일이어서.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을 많이 하는 타입의 사람들이 소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. 지금 그러니까. 약간 괜찮나?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꼭 기회가 되시면 함께 일하는 다른 분들의 속마음도 관심을 네. 가져보세요. 네, 마음의 편지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소장이 되고 나서 인생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. 갑자기 한 명씩 카톡에서 프사가 사라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. 네, 네. 이견님께서 이번 달은 산호작가님 작품 탐나네요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맞아요, 이번 좋습니다. 달에는 이분 거 좋네요 이러면서 너무 좋다. 저도 굉장히 탐납니다. 전 이 네 개 모두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